다음은 네트워크 초대석입니다. 경기도 여주는 조선 최고의 성군인 세종대왕이 반천년 넘도록 영면에 있는 유서 깊은 고장입니다. 4년 전에는 여주 군에서 여주시로 승격하며 시민들의 자긍심도 높였는데요. 명품 농산물을 특화해 명품 도시를 만들겠다는 여주시의 구상을 원경희 여주시장에게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시장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여주시 하면은 특히 쌀이 또 유명합니다. 네. 네, 지난 여름에 굉장히 가뭄도 심했고 비도 예. 좀 왔는데 예. 지금 작황 상태 어떤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예, 작황 상태는 좋고요. 여주는 쌀로 유명한 전국 유일의 쌀 산업 특구로 지정된 그런 곳입니다. 지난 봄에는 봄가뭄으로 많은 그런 지자체가 어려움을 겪었지만 여주는 남한강의 그 풍부한 그 수량으로 인해서 이 작황에 문제가 없고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 예. 다만 지금 현재 이제 그 가을에 비가 좀 오고 이러면서 조생종 벼가 좀 쓰러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여주는 추석 전에 쌀을 생산을 해서 추석 선물로 쌀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주 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여주하면 또 많은 분들이 세종대왕을 떠올릴 겁니다. 네네. 또 여주시의 시정 방향도 명품 그 세종인문도시 명품 여주 네. 이렇게 좀 내세웠는데 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세종대왕님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최고의 지도자이고 또 창조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신 그런 분이십니다. 네. 이런 여주가 이분을 1469년부터 지금까지 548년 동안 이렇게 모시고 있습니다. 이런 여주가 사실은 수도권 규제법 등 각종 규제로 인해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이전도 안 되고 그리고 큰 공장도 유치할 수 없는 그런 여주가 발전하려면 우리 여주는 세종대왕님을 모시고 세종대왕님의 애민정신 그리고 창조정신 그리고 세종대왕께서 갖고 계셨던 그런 홍익인간의 정신 등 그 얼과 정신을 우리가 자랑하고 또 한글을 세계화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고요. 그래서 세종인문도시라고 하는 그 세종인문은 세종대왕님께서 백성들을 행복하게 하시고자 했던 그런 뜻과 정신을 우리가 배워서 우리 여주를 인성의 도시로 이렇게 만들어 나간다. 그리고 우리 여주 도시 곳곳에 세종의 향기를 그 배게 이렇게 해서 하고 세종의 그 말씀을 우리가 느끼면서 네. 시민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그러면서 풍요로운 그런 여주를 만들어 갈 때 네. 바로 시민의 행복한 사람 중심의 세종인문도시 명품 여주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여주시를 전 세계 인성도시의 그 중심 축으로 네. 이렇게 만들어서 전 세계인들이 한 번씩은 꼭 다녀가고 싶은 그런 곳으로 하는 것이 세종인문도시 명품 여주입니다. 실제로 좀 정책으로 어떤 게 추진되고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예. 지금 우리 여주는 온 여주를 세종대왕의 그 얼과 정신을 기리고자 한글과 세종의 네. 그런 여주로 만들어가고 이렇게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내년 2018년이 여주로서는 굉장히 특별한 해가 될 겁니다. 세종이 네. 즉위한 지 이제 600주년이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어떤 다른 지자체보다 좀 굉장히 또 특별한 준비를 하실 거라고 보이는데 어떤 준비하시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여주는 1469년부터 네. 지금까지 548년 동안 세종대왕을 모시고 있는데 세종대왕께서는 1418년 음력 8월 10일 날 즉위하시고 네. 내년이 600돌이 되는 해입니다. 네. 우리 여주는 이런 세종대왕의 정신을 기리고자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기초질서 지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주시민 10대 실천 덕목을 시민들이 공모해서 만드는 이것을 우리가 잘 이것을 우리가 함께 실천해서 네. 인성의 도시로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여주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세종 잘 사는 세종마을 만들기 그리고 또 약손을 통한 건강도시 구축 세종로 한글거리 조성과 세종대왕과 한글의 도시를 여주로 만들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주를 예, 한 번 더 좀 더 말씀드리면 여주를 친환경 지속가능 발전의 도시 탄소제로 건강도시로 네.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여주를 찾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또 현안에 대한 내용에 한 가지 좀 여쭙겠는데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준설토가 이제 또 큰 이슈입니다. 네. 물속에 있던 흙이나 자갈을 이제 퍼올린 건데 이거를 어떻게 좀 처리할지 또 해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어떤 게 필요하시죠? 아, 예,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문제보다 우선 세종대왕 즉위 600돌 그 기념을 네. 우리 여주가 올해는 세종대왕의 뮤지컬을 만들어서 이 부분을 진행을 해서 올해 한번 시범적으로 하고 네. 내년에는 그 국립박물관 용극장에서 네. 이것을 그 진행해 보려고 이렇게 네. 하고 있습니다. 준설토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시는지는 네, 준설토는 네.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준설토에 대해서는 지난 2010년 이전에 정부에서 네.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준설토를 남산 크기의 70% 정도를 준설을 했습니다. 네. 이것을 우리가 2010년부터 판매를 했는데 네. 지금까지 3분의 1인 1250만 세제곱미터를 팔았고요. 네.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2017년도에 1000만 그 세제곱미터를 지금 계약을 해서 그래서 3, 4년 내에 팔 것이고 접근할 계획. 네, 예. 그리고 남은 부분들은 네.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는데 네. 지금 건설 건기 호조 그리고 회사를 판매 금지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네. 판매는 잘 이루어질 거라고 제가 보는데 상황이라고 예.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임기 이제 3년째시고 남은 1년 어떻게 좀 보내실지 짧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재임 3년 동안 정말 여주 발전 를 위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렇게 노력했는데 네. 행정이 단기간에 모든 부분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것도 깨달았습니다. 네. 그래서 행정은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재선을 도전을 할 것이고 네. 재선에 성공하면 저는 그동안 계획된 모든 부분들을 네. 이제는 차근차근 진행해서 네. 여주 발전이 지금 현재 인근의 양평 그다음에 이천 광주처럼 3선의 시장이 나와서 네. 발전신 것 시킨 것처럼 네. 최선을 다해서 여주 발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좀 기대하는 시정 좀 펼쳐주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원경희 여주시장 만나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토크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